자, 다음은 이제 품사입니다. 품사는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묶은 거예요.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묶은 것을 품사라고 하는데, 자, 해보자. 보기, 책, 첫 번째 한번 묶어볼게요. 이 보기를 가지고,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살다, 예쁘다 하고 나머지 말로 묶을 수가 있어요. 살다, 예쁘다는 살다, 살고, 살지, 예쁘다, 예쁘고, 예쁘지처럼 얘는 변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가변어라고 하죠. 반면 나머지 책, 하나, 너무, 새, 을, 와과는요, 형태가 바뀌지 않죠. 고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불변어라고 해요. 이렇게 묶는 걸 품사라고 해요. 묶는 걸.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다가 묶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책. 그 다음에 하나. 셋, 첫째,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몸체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체언이라고 그래요, 체언. 주로 이제 주어나 목적어처럼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주어하고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 이런 몸체가 된다라고 해서 이런 걸 체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다음 너무하고 새는 항상 다른 말을 꾸며주죠. 너무 착하다 또는 새우처럼.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수식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을과 을이나 와 과는 체언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말이죠. 체언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줘요. 그래서 자, 얘는 을이 붙으면 문법적으로 목적어가 되고요. 와나 과가 붙으면 문법적으로 부사어가 돼요. 그래서 체언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는 조사를 관계언이라고 해요. 그 다음, 살다 하고 예쁘다 같은 말들은 가벼우면서 주체를 서술해 주는 기능을 하죠. 서술. 이렇게 서술해 주는 기능을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용언이라고 그래요. 예? 서술이 뭐냐면, 그러니까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풀어준다. 예를 들면, 책이 많다. 이 많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체기를 뭐 해주죠?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는 말. 어떤 말의 성질이나 어떤 그 상태, 동작을 풀어주는 말을 용언이라고 해요. 서술. 풀이해준다, 풀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용언이죠.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에그머니, 그죠? 에그머니나 이렇게 놀랐을 때 쓰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자, 감탄사야, 감탄사. 여러분 아시죠? 이런 감탄사를 독립언이라고 해요, 독립언. 그래서 여러분, 자, 변하는 말과 변하지 않는 말로 나누는 걸 뭐라 그래? 이렇게,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누는 걸, 자,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누는 걸 우리는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그래요. 품사는, 형태를 가지고 분류하면 가변어와 불변어 두 개인 거지, 이렇게. 변하는 말과 변하지 않는 말. 그다음 이제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자, 몸체의 기능을 하는 말을 체언. 체언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말을 관계언. 독립적인 기능을 하면 독립언. 꾸며주는 말을 기능을 하면 수식언. 그 다음에 주체를 서술해주는 기능을 하는 말을 뭐라 그래? 용언. 주체를 서술해주는 기능을 하는 말. 그걸 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능에 따라 구분하면 몇 개야, 여러분? 자, 체언. 그 다음에 관계언. 관계언. 그리고 수식언. 그 다음에 독립언. 마지막 하나 더 있잖아. 뭐죠? 용언. 그렇죠? 이렇게, 자, 기능에 따라 구분하면 품사가 몇 개다? 다섯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래? 이름. 사물의 이름을 명사. 그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 그래? 살다처럼 동작.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 예쁘다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뭐라 그래요? 형용사. 자, 그 다음에, 하나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 그래? 수사. 너무처럼 용언을 꾸며주는 말. 너무 예쁘다. 그죠? 너무 오래 살다. 이렇게. 그죠? 용언을 꾸며주는 말을 뭐라고 그래, 여러분? 부사. 용언을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그래. 부사. 새는 뭘 꾸며줘? 새책.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뭐라고 그래? 명사. 아니, 관용사.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관용사. 용언을 꾸며주는 말을 부사. 그 다음에, 을과 를을 뭐라 그래? 조사. 와와 가도 조사. 첫째도 뭐가 되지? 수사. 에그머니를 뭐라 그래? 감탄사. 자, 그래서 품사를 이렇게 의미에 따라 구분한 거예요. 의미. 자, 세 번째는 이제 의미에 따라 구분하잖아요. 의미에 따라 구분하면 명사, 그 다음에 저기가 없구나. 대명사. 자, 그 이런 거 그죠? 대신 가리키는 말을 뭐라고 한다? 대명사 그죠? 대신 가리키는 말 대명사. 자, 그래서 품사는 명사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몇 개예요, 여러분? 아홉 개죠, 그렇죠? 중복되는 거 빼고 아홉 개죠? 자, 이렇게 해서 의미에 따라 구분하면 총 아홉 개인 거야. 의미에 따라 구분하면,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합니다.
가변호와 자, 불변호가 있다. 불변호에는 뭐 있다? 자, 가변호에는 용언 있고, 불변호에는 용언을 제외한 나머지 체언, 체언에 붙는 관계언, 그다음에 꾸며주는 말 수식언, 자, 그다음에 다른 말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하는 말 독립언,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불변호에는. 그다음에 용언에는 뭐가 있죠? 용언에는, 자,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뭐? 동사,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 형용사, 그 다음에, 자, 몸체가 되는 말, 명사, 대명사, 수사까지, 요세 개를 몸체가 된다고 해서 체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조사는 관계언, 문법적인 관계를 도와준다는 뜻이야. 수식언, 자, 체언을 꾸며주면 관형사, 용어를 꾸며주면 부사입니다, 여러분. 독립언, 감탄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몇 개? 두 개. 기능에 따라 구분하면 다섯 개, 의미에 따라 구분하면 총몇 개다? 아홉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체험부터 합니다, 여러분. 체험. 체험은 체언하기 전에 먼저 뭐 알려줄 거냐면, 자, 이제 품사 공식 알려줄게요, 여러분. 자, 품사 공식입니다. 관체조 부용이라는 공식이에요. 이건 품사 공식. 자, 무슨 말이냐? 관형사 뒤에 뭐 온다? 체언 온다. 체언 뒤에 뭐 붙는다? 조사 붙는다. 관형사 뒤에 오는 말은 체언이고, 체언 앞에 오는 말은 관형사인 거야. 체언 뒤에 붙는 말은 뭐가 된다? 조사인 거고. 부사 뒤에 오는 말은 뭐가 된다? 용언. 용언 앞에 오는 말은 뭐가 된다? 부사.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품사 공식. 관체조 부용. 자, 일단 이건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체언은요. 체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몸체가 돼요, 몸체. 몸체가 돼서 체언이야. 가장 중요한 몸체가 되는 말. 자, 두 번째. 체언은 무엇과 결합한다? 체언 옆에 뭐부터 여러분? 관체조. 체언 뒤에 뭐 붙어요? 관체조. 예, 조사와 결합한다. 그 다음에, 자, 체언은 뭐의 수식을 받는다? 앞에 뭐 와요? 뭐의 수식을 받아요, 여러분? 예,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다. 그런데 잘 들어, 이제. 자,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다고 하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관형사와 관형어의 차이점 얘기해 줄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된다. 자. 새가 옷 앞에 왔죠, 그죠? 옷은 체언이죠? 체언. 명사는 다 체언이에요? 그럼 얘가 체언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새가? 명사, 즉,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 뭐야? 관형사. 얘는 관형사입니다. 알겠죠? 얘를 관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예쁜 옷 해볼게요. 예쁜 옷. 그럼 예쁜이 옷 꾸며주죠? 체언 앞에서 체언 앞에서 체언 꾸며주죠, 예쁜이? 옷은 옷인데 어떤 옷? 새 옷. 자, 체언 앞에서 어떤 의 의미로 체언을 꾸며준 말을 관형사라고 하는 거야. 옷은 옷인데 어떤 옷? 새 옷. 옷은 옷인데 어떤 옷? 예쁜 옷. 그렇죠? 체언을 꾸며줍니다. 자, 근데 이제 관형사려면 관형사는 가변호입니까? 불변호입니까? 관형사는 가변호예요, 불변호예요? 오케이. 여기 관형사 여기 있잖아요, 그죠? 관형사 불변호입니다, 여러분. 불변호야. 그래서 새 옷의 새는 불변호니까 새는 관형사가 맞아요. 근데 예쁜 옷의 예쁜은 체언을 꾸며주고 있긴 하지만 예쁜은 변합니다, 여러분. 예쁜, 예쁘고, 예쁘지, 예뻐서 이렇게 변하잖아, 그치? 변하는 말은 절대 관형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관형사는 불변호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니, 잠깐만. 그,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예. 그, 조금 있다가. 체온이 뭐냐면 명사가 체온이에요, 명사가. 명사. 명사. 그러니까 책상, 교실. 이런 게 체온인 거예요. 명사. 그래서 이제, 자, 옷이 체온이란 말입니다. 예쁜은 체온을 꾸며주고 있잖아. 그런데 얘는 가변호예요. 예쁘다, 예쁜, 예쁘고, 예뻐서 예쁘게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될 수가 없어? 관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관용사는 불변호잖아. 그치? 그래서 관용사는 아닌데 체온을 꾸며줘요. 이런 말을 뭐라 그래? 관용사와 비슷한 관용사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용사형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부르죠. 관용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체언은 주로 몸체가 됩니다. 명사니까. 두 번째, 조사와 결합합니다. 세 번째, 관용사나 관용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체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관체조 부용, 관형어 뒤에 뭐 온다고요? 체언, 체언 뒤에 뭐 붙는다? 조사 붙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부사는, 부사도 이제 뭘 꾸며준다,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무 착하다. 잘생겼다. 생겼다가 용언이죠. 생겼다는 용언이에요. 다르 끝나는 말은 용언이에요. 용언. 생겼다는 용언이죠. 그렇죠? 그럼 얘가 용언이면 얘 뭐란 얘기예요? 관체조 부용이니까 부사죠. 그렇죠? 부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그럼 예쁘게 생겼다가 생겼다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부사는 용언 앞에서 용언을 어떻게의 의미로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그래요.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잘. 알겠어요? 체언 앞에서 체언을 어떤 의미로 꾸며주면 관용사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얘는 부사예요, 잘은. 부사야. 예쁘게도 생겼다 꾸며주죠. 그렇죠? 어떻게 생겼어? 예쁘게 생겼으니까 꾸며주잖아. 근데 얘는 변한단 말이야. 예쁘게 예쁘고 예쁘게 변해. 그치? 예쁘게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단 말이야. 부사는 가변호예요, 불변호예요? 불변호야. 그럼 얘는 부사가 못 되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 그래? 아, 부사는 못 되지만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와 유사한 형태 부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부사형은 부사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관체조 부용 법칙. 자, 여러분 체언은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말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사는 저 체언 뒤에 붙는 말입니다. 용어는 뭐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이게 품사의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예를 들면 빨리 오너라. 자, 오너라가 용언이죠. 다로 끝나는 말은 다 용어냐? 오다로 끝나잖아. 오다, 그치? 용어냐? 그럼 빨리가 뭐야, 여러분? 어떻게 오느라? 빨리 오느라, 그치? 그럼 얘 부사야. 알겠어요? 얘 부사야. 부사. 물론 얘가 빠르다에서 온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배웠어. 자, 빠르다에 이가 붙으면 빨리가 돼. 어? 근데 이는 접사야, 접사.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라고. 아예 품사가 바뀌어버려. 그래서 얘를 부사 형성 접사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여러분? 품사를 바꿔준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부사형이 아니라 그냥 부사인 거야. 알겠지? 부사로 훈호가 바뀐 거야. 자, 빨리 오너라, 빨리 부사야. 이게 뭘 꾸며주면 부사라고? 용어를 꾸며주면 부사인 거야. 알겠지? 그치? 자, 또 여기 봐봐. 너무 먹는다. 그럼 너무가 먹는다가 용언이니까 너무 뭐야, 여러분? 부사야, 그래, 부사. 알겠어요? 자, 이제 관체주 부용이면 웬만한 품사는 다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어. 자, 이제 채워냈지, 그지? 자, 명사입니다. 채워낸 세개 있으니까 명사. 명사, 대명사, 수사수 세개 있어요, 채워내는. 명사는 이름 명자야. 사물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낸 명사입니다. 사람 혹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 말은 명사야. 알겠죠? 자, 명사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명사를 무슨 명사? 고유 명사. 그 다음에 두루 쓰이는 일반 명사를 뭐라고 그래요? 보통 명사. 자, 명사를 나누는 기준은 유일성. 오직 하나밖에 없느냐 아니면 두루 있느냐.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김유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고유 명사, 그죠? 근데 장군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보통 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인천은요, 여러분? 고유 명사가 되겠죠? 광역시는요? 보통 명사가 되겠죠? 알겠죠? 예, 일단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혼자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자립 명사라고 하고요. 혼자 쓰일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의존 명사라고 해요. 자, 김유신, 인천, 장군, 광역시 이런 것들은 다 자립 명사죠. 혼자 쓰였으니까. 근데 명사 중에는 혼자 쓰일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그런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또 관체조 부용 가지고 합니다. 자, 어미 중에 어간 옆에 붙는 어미 중에 관형사가 아닌 것인데 관형사형으로 만들어준 어미가 있어요. 원래는 관형사가 아닌 말인데 관형사형으로 만들어준 말이 있다고. 그걸 관형사형 어미라고 해요. 즉 니은과 은과 는과 리을과 을은 어미인데 어떤 어미다? 용언에 붙어가지고 그 용언을 관형사형으로 만들어준 어미예요. 관형사형으로 만들어준 어미. 그래서 얘가 붙으면 걔는 관형사형, 즉 관형어가 되는 거죠. 아까 어디 갔어? 예쁜 옷, 예쁘다에 뭐가 붙었죠? 예쁘다라는 어간에 뭐가 붙었어요? 니은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니은이 붙으면 그 용언을 뭘로 만들어준다고? 관형사형, 즉 관형어로 만들어준다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5개는 관형사형 어미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사형 어미가 있어요. 부사형 어미. 자, 이, 개, 도록이 있습니다. 요 3개는 부사는 아니지만, 자, 요 3개가 붙으면 부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부사형 어미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명사형 어미가 있어요, 여러분.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명사형 어미라고 해요. 명사형 어미는 뭐가 있냐면 미음, 음, 기가 있어요. 이 세 개를 성질을 바꿔준다고 해서 전성 어미라고 해요. 용언에 붙어서 성질을 바꿔줘. 전, 바꿀 전자, 성질 성자. 그래서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 얘는 관형사형으로 바꿔준다, 관형사형 전성 어미. 얘는 부사로 바꿔준다, 부사형 전성 어미. 얘는 명사로 바꿔준다, 명사형 전성 어미라고 해요. 그러면은, 용언 어간에 요 5개의 어미가 붙으면
관형사형, 즉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여러분. 관체조 부용과 이걸 아시면 돼요. 보세요. 자,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해서, 자, 여기 보세요. 이가 뭐죠, 여러분? 이가? 이가 조사죠, 그죠? 네, 조사입니다. 이가 조사라는 얘기는 앞에 것이 뭐라는 얘기죠? 오케이, 체언이라는 얘기죠. 관체조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것이 체언인 이유는 뒤에 이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것이 체언인 이유입니다. 앞에 올은 어디에서 온 말이죠? 오다에서 온 말이죠. 그렇죠? 오다라고 하는 용언 어간에 뭐가 붙었죠? 리을 붙었죠. 리을 붙으면 뭐가 된다고 했죠? 관형사? 형. 그럼 얘는 관형어죠. 얘가 관형하면 뒤에 있는 것은 뭐죠? 오케이. 그래, 체언인 겁니다. 알겠어요? 것이 체언인 이유는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았고 뒤에 조사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럼 얘가 체언이면 체언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무리 봐도 하나, 둘, 셋, 넷처럼 수사는 아닙니다. 그치? 그죠? 수량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가 아무리 봐도 어떤 것을 대신 가리키는 말, 이것, 그거, 이거, 이, 그, 저, 이거 아니잖아. 그치? 여기, 거기, 저기,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대명사도 아니에요. 그럼 수사 아니고 대명사 아니면 얘가 뭐밖에 안 돼? 명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올이 없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못 쓰지. 것이 없다라고는, 것이 왔다라고 못 쓰잖아. 앞에 관용어가 꼭 와야만 쓰는 명사. 그래서 이런 명사를 무슨 명사라고 한다? 의존명사. 그러니까 의존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 명사 중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기능하는 명사를 의존명사로 합니다. 자,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수가 뭐예요, 여러분? 뒤에 가가 왔습니다. 가는 조사입니다. 그렇죠? 그럼 수가 뭐란 얘기예요? 체언입니다. 뒤에 보다에서 왔죠, 그쵸? 뭐부터? 리을 붙었죠, 여러분? 이게 관용어죠? 그래서 얘는 관용의 수식을 받고 있고, 조사가 결합했으니까 얘가 뭐가 된다? 체언이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보울 없으면 못 쓴다. 그치? 무슨 명사? 의존 명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먹을 만큼 먹었다. 먹을 만큼 먹었다. 먹다에 뭐 붙었어요? 을 붙었죠? 을은 관용사형 전성어미. 관용사형. 지금 얘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뒤에 만큼 뭐란 얘기예요? 체언. 그죠? 체언. 그래서 얘 뭡니까? 체언인데 대명사 수사 아니니까 명사. 먹을 없으면 못 쓰는 명사. 무슨 명사? 얘는 의존 명사입니다. 명사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먹을 만큼 먹었다. 그래도 고기만큼은 참을 수 없다. 고기만큼은 참을 수 없다. 고기 뭡니까? 고기. 명사니까 고기. 고기 명사니까 체언이잖아요. 얘가 체언이면 만큼 먹겠습니까? 그럼 체언 뒤에 뭐 붙죠? 오케이. 얘 조사합니다. 똑같은 만큼인데 품사가 달라요. 그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여기 있잖아, 공식. 체언 뒤에부터 뭐라고? 조사. 체언 앞에서 꾸며주면 뭐라고? 관형사. 관형어 뒤에부터 뭐라고? 체언, 그렇죠. 네. 관체조. 하나 더 해볼게요. 될 대로 되라. 되다에 리을 붙었습니다. 그럼 얘 뭐라고요? 관용사형, 즉 관용어입니다. 얘가 관용어라는 얘기는 뒤에 대로가 뭐라는 얘기예요? 체언, 명사입니다. 명사. 그쵸? 마음대로 되겠어? 자, 마음이 뭐죠? 마음이 명사니까
마음이 명사니까 뭐죠, 여러분? 체현. 그럼 뒤에 붙은 대로는 뭐겠죠? 오케이, 조사.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게 명사인지 조사인지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고, 왜? 형태로 구별이 안 되니까. 이 공식에 적용시켜야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여러분. 띄어쓰기가 달라져요, 띄어쓰기가. 자, 체언은 관용어 뒤에 오니까, 그죠? 관용어 뒤에 오는 체언은 띄어쓰고, 조사는 앞말에 붙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먹을과 만큼은 띄었었어요, 붙였었어요. 띄었었죠, 그렇죠? 왜? 관용하고 체언이니까. 고기와 만큼은 만큼이 조사니까 붙였었어요, 띄었었어요. 붙였었죠, 그렇죠? 이 관체조 부용만 알고 있으면 품사 따질 수 있죠? 그다음에 띄어쓰기 할수 있습니다. 띄어쓰기. 자, 여기 보세요. 고기만큼은 참을 수 없다, 그죠? 자, 참을과 수왜 띄었었어요? 참을, 참다에 뭐 붙였어요? 참다에 뭐 붙었어요? 참다. 을이 조사예요? 참다에 붙었는데?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을. 어미죠, 어미, 그쵸? 참다 자리에 다 대신 을이라는 어떻게 조사예요, 그죠? 네, 어미입니다, 어미. 관용사형 어미. 그럼 이게 관용어잖아요. 뭐란 얘기예요? 체연,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띄어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같이 놀자. 그럼 놀자가 용언이죠, 용언. 용언이죠. 그럼 같이가 품사가 뭐예요? 부사죠, 그렇죠, 부사. 이는 여러분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라고 했으니까. 그죠, 부사입니다. 네, 왜냐하면 용언 앞에 뭐 오니까? 부사 오니까, 알겠지? 예, 네, 부사예요. 자, 근데 같이 놀자라고 했더니 대답을 이렇게 해요. 야, 매일 같이는 못 놀아. 매일 같이 노니?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놀자라고 했더니 야, 매일 같이 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매일이 뭐예요, 매일이? 체언이잖아, 그렇죠? 명사니까 얘 체언입니다, 여러분. 그럼 얘 체언이면 뒤에 있는 같이는 뭐예요? 오케이, 조사죠, 그죠? 조사.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이 관체조 부용 공식 아니면 구분 못 해요, 여러분, 이거. 알겠어요? 관체조 부용이었습니다. 의존명사. 혼자 쓸수 없는 명사. 알겠어요? 그래서 관용어의 수식을 만든 명사, 의존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존명사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의존명사에는 아까 뭐, 자, 뭐, 수, 그죠? 그 다음에 것, 만큼, 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의존명사인데, 또 이런 의존명사도 있어요. 단위를 나타내는 말다 의존명사예요, 여러분.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은 다 뭐라고요? 의존명사입니다. 2019하고 년호잖아, 그쵸? 년 뭐야? 단위잖아. 그죠? 단위.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차, 한, 대, 뒤에 뭐 왔어? 대 왔잖아. 대 뭐라고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나무 두 그루. 그루 뭐라고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이게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은 다 의존 명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의존 명사에는 자, 일반적인 의존 명사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사했어요, 여러분. 고유명사, 보통명사, 그리고 자리명사, 의존명사. 자, 그다음에 대명사 해드릴게요. 대명사. 대명사입니다. 체언 중에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를 자 가리키는 명사를 뭐라고 한다? 대명사. 대신 가리키는 명사. 그래서 대신 가리킬 때는 사람을 대신 가리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을 대신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걸 인칭 대명사, 사물을 대신 가리키는 걸 지시 대명사라고 합니다.
인칭 대명사는 자, 나를 중심으로 자,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명사를 1인칭 대명사. 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명사를 2인칭 대명사.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킨 대명사를 무슨 대명사? 3인칭 대명사죠. 자, 1인칭 대명사에는 나, 그다음 나를 뭐라 그래? 저. 그죠? 저. 그다음에 우리 복수, 1인칭 복수죠. 그죠? 네, 본인 자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쵸? 본인 2인칭 대명사 너, 자네, 당신, 댁 이런 거. 3인칭 대명사는요 이 아, 이이 이에 그이 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인칭 대명사에는 가리킨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쓰는 대명사가 있어요. 그걸 미지칭 대명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을 정하지 않았을 때 쓰는 대명사가 있어요. 걔를 부정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가리키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미지칭. 특정한 사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칭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아, 누구? 누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쵸? 이게 모를 때 쓴 대명사를 무슨 대명사? 미지칭. 누가 왔지? 누? 미지칭. 누가의 누. 누구세요의 누구. 그 다음에 부정칭은 특정한 사람을 정하지 않았을 때 쓰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나. 특정한 사람을 정하지 않았죠. 아무. 그 다음에 자, 우리 학원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누구? 이때 뭐예요, 여러분? 몰라요? 정하지 않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누구가 띵동 누구세요? 하면 뭐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지, 그죠? 그럼 그때는 미지칭이야.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정하지 않았죠, 그죠? 그럼 부정칭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정하지 않은 건 부정칭, 모를 때 쓰는 건 미지칭이에요. 자, 마지막 재귀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재귀칭 대명사. 국어에서는 선행하는 체언이 다시 사용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합니다. 즉, 철수는 철수밖에 몰라. 이렇게 선행하는 체언 철수가 다시 사용될 때는 철수는 철수밖에 몰라처럼 쓸 수가 없어요. 선행 체언을 다시 사용을 제한한다고. 알겠지? 그때는 어떻게 써야 돼? 철수는 저밖에 몰라. 철수는 자기밖에 몰라로 바꿔 써야 돼요. 이렇게 선행하는 체언을 다시 지칭할 때 쓰는 대명사를 무슨 대명사? 다시 지칭한다. 그래서 재귀 대명사라고 하는 거. 알겠지? 자, 저밖에 몰라의 저. 자기밖에 몰라의 자기.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에?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저밖에 모르셔. 선생님께서는 자기밖에 모르셔. 이렇게 쓰는 건 안 됩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저밖에 몰라도 그렇게 쓰면 안 돼. 왜?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높임의 체언인 경우에는 저나 자기 대신 당신이라는 재귀 대명사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말 다 했어. 이건 몇 인칭이야? 2인칭. 근데 선생님께서는 당신밖에 모르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야? 3인칭 재귀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상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입니다. 지시 대명사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가 있죠. 자, 이것, 그것, 저것. 그죠? 이것, 그것, 저것. 그 다음에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거기, 저기가 있겠죠. 이런 걸 지시 대명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관체조 법칙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셔야 합니다. 그는 이러면 는이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체언, 즉 대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 이러면요 조금 달라집니다. 은이 조사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체언이죠. 그럼 체언 앞에 오는 그는 뭐겠습니까? 관형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관체조 법칙 여기 또 적용됩니다. 알겠어요? 마지막, 체언 중에 마지막이 수사입니다. 수사. 수사란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수량이나 순서. 자, 그래서 수량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래?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래? 서수사. 자, 양수사는 하나, 둘, 셋, 넷 있죠. 하나, 둘, 셋 이런 거 양수사. 근데 하나, 둘, 셋은 양수사면서 고유어 양수사입니다. 고유어 양수사. 1, 2, 3, 4도 양수사죠. 그렇죠? 1, 2, 3, 4. 양수사 맞죠, 여러분? 근데 이건 한자어 양수사. 알겠어요? 자, 근데 고유어 양수사는 몇 개까지밖에 없어요?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쭉 세면 아흔 아홉까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뭘로 바뀌죠, 여러분? 아흔 아홉 다음에 백으로 바뀌죠. 그쵸? 이렇게. 백. 그죠? 백으로 바뀝니다. 백. 그럼 이거는 한자어 수사잖아. 그래서 고유어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고유어는 의미가 일반적이지. 크지 못, 그러니까 세분화되어 있지 못해, 그치? 수사도 마찬가지야. 아흔 아홉까지밖에 없어. 고유어 수사, 한자어 수사. 모두 양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서수사는 순서야. 자, 하나, 둘, 셋, 넷은 양이고요. 첫째, 둘째, 셋째는 뭐가 되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는 뭐예요? 순서죠? 이런 걸 서수사라고 해요. 서수사. 그 다음 제1회 제2회 제3회 이거 뭐예요? 순서죠? 순서 한자어 서수사입니다. 수사는 자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 그리고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로 나누어지는데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또, 자, 또 역시 관체조 부용 공식 적용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의 둘을 해봅시다, 여러분. 애가 조사죠. 그러니까 하나는 체언, 즉 수사입니다. 둘을 을이 조사죠. 그러니까 둘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수사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한 개에 두 개를 합시다. 이때는 여기 있는 애가 조사죠? 그렇죠? 그럼 애가 조사하면 앞에 있는 개는 뭐예요? 아까 단위를 나타내는 말, 의존 명사, 그치? 그리고 얘가 명사고 그 다음에 얘가 조사 앞에 붙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걔가? 아니, 명사고, 조사 앞에 붙었으니까 뭐가 되냐고. 오케이, 체언이지, 그쵸? 그럼 얘가 체언이면 앞에 하는 뭐야? 그렇지! 관형사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를, 조사, 개, 체언. 두 뭐야, 여러분? 관형사. 관체조 부용만 알면, 웬만한 품사는 다 돼. 기가 막힌 공식입니다. 기가 막힌 공식. 그리고 또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관체조 부용은 무엇과도 연결된다? 띄어쓰기하고도 연결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체조 부용은 아까 통사적 합성하고 연결돼요. 부사 다음에 용어 넣으면 뭐라고 여러분? 통사적 합성어. 그죠? 관형사 뒤에 채워 넣으면 뭐라고 여러분? 통사적 합성어.
알겠어요? 근데 부사담이 채워놓으면 뭐라고? 비통사 작업성어. 관체조 구역이면 다 돼요, 여러분. 이런 공식 보셨어요? 꼭 외워라,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하나 더 해볼까? 자, 오늘 만나자. 만나자가 용언이죠? 그렇죠? 그럼 오늘의 품사는 뭐예요? 부사겠지, 그치? 그죠, 부사? 에이, 오늘은 안 돼. 그럼 은이 조사지? 은이 조사지, 그치? 그럼 오늘의 품사가 뭐겠어요, 여러분? 체연. 명사예요, 얘는. 알겠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관체조 부역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자, 혼자 논이? 혼자의 품사는 뭐예요? 부사지, 그치? 그죠? 혼자는 아닌데? 그럼 혼자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지, 그치? 얘가 조사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체연 뒤에 붙는 말을 뭐라고 한다? 체연 뒤에 붙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조사, 즉 체연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을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관계연. 알겠습니까? 체연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도와주는 말. 이 조사의 조자가 도울 조자예요. 한자로 도울 조자. 그래서 문법적인 관계를 도와주는 말이라는 뜻이 알겠어요? 그래서 자, 조사는 봐봐. 체언에 일정한 자격을 준다고 해서 격조사라고 그래요. 자격을 주는 조사. 격조사. 자, 격조사입니다, 여러분. 주어에 자격을 준다. 무슨 조사? 주격조사. 뭐가 있어요? 이가. 이가 붙으면 주어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이렇게는 못 쓴단 말이야. 선생님은 깨서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런 거 주격조사. 그 다음에 체언에 붙어서 목적어의 자격을 준다. 무슨 조사? 목적격조사. 을과 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체언에 붙어서 보어의 자격을 준다. 복격조사예요. 복격조사. 보어의 자격을 준다. 보어가 뭐냐? 되다 하고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을 보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에 붙은 이나 가는 무슨 조사? 복격조사. 그러니까 똑같은 이나 간데, 이나 간데 되다 아니다를 서술어로 하는 이나 가는 복격조사가 되는 거야. 반면 그냥 이나 가는 주격조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 왜? 모습이 똑같거든. 그죠? 모습이 똑같은데 하나는 주격, 하나는 복격이 된단 말이야. 자, 철수가 변호사가 아니다. 이러면 철수가의 가는 주격이야. 왜냐하면 철수의 가가 붙어가지고 주어가 되니까. 근데 변호사가 아니다의 가는 주격이 아니야. 얘는 아니다 앞에서 아니다를 보충해주는 말이야. 이렇게. 아니다나 되다가 스스로인 경우 그 앞에 보충해주는 말이 와야 돼. 왜냐면 아니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무엇이 아닌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 무엇이를 뭐라 그래? 보어라 그래, 보어. 보충해주는 말. 거기에 붙은 조사는 무슨 조사? 복격조사. 자, 그 다음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조사, 무슨 조사? 서술격조사, 이다. 이다, 예. 자, 분필이다, 이거 분필이다, 그죠? 서술어잖아, 분필이다가. 근데 이다는
유일하게 이다, 이고, 이지, 이면처럼 변해요, 안 변해요? 이다, 이고, 이지, 이면처럼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 변했잖아요, 지금. 이다, 이고, 이지, 이면처럼. 그죠? 그래서 서술격 조사는 용어를 제외한 유일한 가변어입니다. 자, 그 다음. 부사어의 자격을 줍니다. 부사격 조사. 이게 무슨 부사어가 되는 거죠? 에, 에게, 그 다음에 에서, 이런 거 부사격 조사예요. 그 다음에 관형어의 자격을 줘요. 그래서 관형격 조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관형격 조사. 관형어의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의. 자, 예를 들면. 새 옷, 예쁜 옷, 나의 옷. 새 옷에 새는 체온을 꾸며주잖아, 그치? 얘는 관형사라고, 알겠어요? 근데 예쁜도 옷을 꾸며주잖아. 하지만 얘는 관형사는 아니야. 왜? 변하잖아. 변하는 말은 불변호라는 관형사의 조건에 해당이 안 되잖아, 그치? 얘는 관형사는 아니야. 관형사형이지, 그치? 그 얘는 관형어라고, 알겠지, 여러분? 나의 옷, 나의가 옷 꾸며주잖아. 그죠? 근데 얘는 관형사는 아니잖아. 왜? 나는 대명사고 의는 뭐니까? 조사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래, 여러분? 관형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의, 무슨 조사? 관형격 조사. 이런 걸 격조사라고 합니다. 격조사, 일정한 자격을 줬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보조사입니다, 여러분. 이 보조사의 보자가, 아까 복격조사 할 때, 이 보어. 이 변호사가 아니다 할 때, 이 변호사가 보어거든요. 주어가 아니라 보어예요. 왜? 아니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이거든요. 보충해주는 말. 이게 보어라고 해요. 이 보조사의 보자가, 보충할 보자에 보충할 보자. 즉, 얘는 격조사의 격은 자격, 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을 주는 건 격조사라고 하는 거고,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뜻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뜻을 보충. 조사 중에는 뜻을 보충해 주는 조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철수가, 마음은 착해. 라고 썼더니 이 은 때문에 은을 쓰는 순간 여기에 마음이 착하다는 뜻 외에 다른 의미가 보충돼 버렸어요. 은 때문에. 그죠? 마음은 착하지만 뭐 여러분? 공부는 별로야. 그치? 또 얼굴도 못생겼어.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것은 별로라는 뜻이 은 때문에 보충됐어요. 그래서 은은 뭐라 그래? 뜻을 일정한 자격을 준 게 아니라 뜻을 보충해 준 거야. 영희는 얼굴만 예뻐. 이러면 이 만을 써가지고 그죠? 만을 써서 얼굴이 예쁘다는 뜻 외에도 또 뭐가 보충됐어요? 다른 것은 별로야. 그래서 은, 는, 도, 만 같은 말은 일정한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 뜻을 더해주는 무슨 조사다? 보조사예요. 보조사. 특히 은과 는이 붙으면 주어가 되긴 하지만 은, 는은 절대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주격조사는 이가 하고 깨서예요. 은느는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접속조사가 있어요. 접속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체언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가 접속조사죠. 예를 들면 나와 철수, 나랑 철수.
이렇게 두 체언을 사이에서 뭐 해주고 있어요? 연결시켜주고 있죠, 그죠? 무슨 조사가? 와나 랑이.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체언과 체언을 이어주는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여러분, 체언과 체언에 붙는 관계언, 조사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품사에서 제일 중요한 관체조 부용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꼭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